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자세히 짚고 갈 텐데요.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이 연달아 있습니다. 둘 다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대선과 FOMC 모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잖아요.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한층 거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이 금투세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시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어서 미국 쪽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1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주요 통신사, 게임사, 그리고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GDP 발표가 됐고, PC 가격 지수 발표가 됐고, 또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모두 다 발표가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FOMC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일정들 있습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서머타임이 지난 3일에 해제되면서 1시간 앞당겨졌던 시계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와의 시차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 거래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난주까지는 우리 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장이 열렸는데 오늘 밤부터는 밤 11시 30분 개장하고 내일 오전 6시에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유로존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달보다 소폭 개선된 45.9로 5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 확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오늘부터 썸머타임은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뉴욕 증시 마감 시간 사고 없이 쓰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화요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소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다고 하지만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대체로 1-2%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어떤 조사에서는 또 카멜라 해리스가 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와 시기, 방식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거래가 나타났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대선 결과 불복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욕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시장에 가장 유리한 결과는 확실한 승자가 나오고 의회의 권력이 분산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인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의회 권력 분산으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선 결과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도 발표됩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10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9월에는 54.9까지 올랐는데 10월에도 업황이 좋아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중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주목되는데요. 슈마컴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AI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3월에는 122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 회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44%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되는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9월에는 전년 대비 1.6% 상승에 그치면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었죠.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이달 말 금통위를 앞두고 나오는 물가 지표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미국의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퀄컴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2분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는데 최근 암과의 라이센스 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발표한 3분기 실적이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 주가가 다 하락했거든요. 인텔이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긴 했지만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은 괜찮았는데 시장의 좀 반응이 깐깐해진 상황이고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인텔이 빠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떠한 지형 변화가 있을지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게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역시나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후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리 결정 배경을 잘 들어야 하고요. 특히 9월에 빅컷 금리 인하 이후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간 데 따른 새로운 경기 진단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올해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어떻게 결정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도 이날 같은 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앞서 9월에는 연 5%로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FOMC,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는 건데 특히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중요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나옵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어떠한 또 발언이나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파이널샷에서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로 좀 옮겨가보죠. 네, 미국에서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옵니다. 10월에는 70.5를 기록하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개선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달에도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더 확대됐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FOMC의 결정에 12월 이후 FOMC 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경제 일정도 여러분들 확인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말 큰 빅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